요가의 달인. 좋은 아침. 우와, 총구 대단하다. 어떻게 한 거야? 요가라고 몸을 유연하게 하는 운동이야. 저 정도 가지고 오버하기는. 나도 젊었을 때 한 요가 했다고. 우와, 역시. 그럼 사장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그럼 몸 좀 풀어볼까? 내 허리. 사장님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거기 119죠? 아이고, 식빵이 없네. 사장님.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네요. 한 달간은 몸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한 달? 아야야야야야. 이발소는 어떡하라고요? 일이 바쁘시군요. 걱정 마세요. 저희 병원 재활치료사분께 치료받으면 금방 나으실 겁니다. 꿈트리씨! 나마스테. 꿈트리씨는 인도 타지마할 요가 강사 출신으로 케이크 여왕대 요가 대회 5년 연속 우승!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통달한 베이커리타운 최고의 치료사이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허리가 다치기 전보다도 가뿐해졌잖아. 다 나으셨으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나마스테. 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유연해질 수 있나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 그러시다니. 요가원이요? 그래야 저처럼 유연해지실 수 있습니다. 나마스테. 나무스테. 첫 번째 수련 동작은 다리 찢기입니다. 다리 찢기요? 식빵 살려! 다리를 찢으면 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만! 위장도 요가를 하나 봅니다. 대헷! 나마스테. 두 번째 수련 동작은 폴더 접기입니다. 시범을 보여드리죠. 쭉! 쭉! 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걸 성공해야 요가를 마스터할 수 있고! 세 번째 수련 동작은 나무 자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거 왜 이래? 도저히 안 되겠군. 저 식빵은 포기하는 게 낫겠어. 브래드 씨,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브래드 씨는 몸이 너무 뻣뻣해서 요가를 마스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지요.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돈이다! 뭐지? 저 빛보다 빠른 속도는? 돈을 보자마자 한 마리의 살모사처럼 날렵하게 낚아채잖아. 혹시... 500원짜리잖아? 헐, 그래, 이거야! 와, 달아, 열어, 예! 스승님, 이제 요가를 다 배우셨습니다. 나마스테.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모두 스승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수련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 마지막 수련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견뎌야 할 수행은 결제라는 것입니다. 응?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나가실 수 없습니다. 일십, 백, 와! 천만 원! 야, 이거 완전 바가지! 아! 가 아니고 당연히 결제해야죠. 사장님, 어?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허리는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긴! 요가인가 뭔가 배우다가 돈만 쓰고 전혀 안 괜찮아! 윌크, 홍차나 갖다 줘!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홍차요! 어? 우와! 사장님! 이건 요가잖아요! 요가에 요자도 꺼내지 마! 돈 아까우니까! 알았어요! 요자 꺼내지 말라니까! 아, 알았다. 응? 으아! 바퀴벌레다! 어디? 사장님 쪽으로 가고 있어. 뭐? 나한테? 예. 우와! 방금 요가 자세 아니에요? 사장님, 요가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뭐 이런 걸로 호들갑을 떨어? 응? 요자 꺼내지 말랬지? 왜 자꾸 요요거리는 거야? 야, 어제 깜짝마! 여기 이발소가 돈 많이 버는 거 다 알고 왔어. 여기 돈 담아. 으악, 치즈스틱 강도다. 총까지 들고 있잖아. 내가 꿈틀이 녀석한테 요가비 준 것도 억울한데 강도까지 돈을 달라고 하다니. 사장님 뭐하세요? 빨리 돈 주세요. 총까지 들고 있잖아요. 또 돈을 주라고? 싫어. 난 절대 못 줘. 와, 이 식빵이. 사장님! 초코볼 총알을 피하다니! 총알이 다 떨어졌잖아! 뭐 저런 식빵이 다 있어! 도망가자! 우와! 사장님! 지금 총알을 전부 피하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요 하지 말래! 에? 아, 내가 총알을 다 피하다니! 요가비로 낸 돈이 내 목숨값이었군! 나마스테! 나마스테! 홍차의 달인! 안녕히 가십시오! 하얗게 불태웠어. 윌크, 따뜻한 홍차 한 잔 부탁해. 네. 무슨 차 종류가 이렇게 많아? 홍차가 뭐지? 이건가? 저건가? 에이, 모르겠다. 차가 거기서 거기지.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후후. 사장님, 홍차 드세요. 고마워. 뭐야, 윌크? 이거 홍차가 아니라 녹차잖아. 예? 녹차요? 넌 홍차랑 녹차도 구분 못하냐? 어? 이건 너나 마셔라. 녹차랑 홍차가 많이 다른가? 내일 뵐게요. 사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근데 초코, 녹차랑 홍차랑 맛이 많이 달라? 완전 다르지. 그건 왜? 아까 사장님이 홍차를 찾으시는데 녹차를 끓여갔더니 화내시더라고. 차가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넌 차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구나. 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옛날에 차 하나를 기가 막히게 잘 끓이는 찹쌀떡이 있었는데, 차를 좋아하는 왕에게 맛있게 끓인 차를 바쳐 그 맛에 감동한 왕이 찹쌀떡을 재상의 자리에 앉혔다고 해. 차를 맛있게 끓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우와! 그럼 나도 차를 맛있게 끓이면 사장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네? 글쎄, 그럴지도. 그래, 난 심부름도 청소도 제대로 못하니까 꼭 차를 맛있게 끓이는 직원이 돼서 사장님께 인정받겠어! 꼭 홍차의 달인이 되겠어! 찬물을 끓일 땐 100도로 팔팔 끓인다! 오케이! 홍차와 물의 비율은 1대 50! 아냐, 아냐! 이 맛이 아냐! 어? 홍차의 달인? 그래! 이분께 직접 배워야겠어!
사장님 오셨어요? 그래, 근데 윌크 녀석은 아직 안 온 거야? 와보니 이게 있더라고요. 사장님, 전 홍차의 달인이 되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절 찾지 말아주세요. 얜 왜 이렇게 중간이 없냐. 저기 아무도 안 계신가요? 혹시 찐빵 도사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크라고 합니다. 우리 가게는 함부로 차를 팔지 않는다네. 돌아가게. 도사님, 저는 차를 사러 온 게 아니라 차 끓이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온 겁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또 와중이 떠주기가 흘러들어왔군. 난 제자를 두지 않는다네. 제자로 받아주실 때까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홍차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도록 하지. 찐빵찜기 같은 혹독한 훈련을 버틸 수만 있다면 말이야.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순수한 차의 맛은 순수한 찬물에서 나오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새벽 이슬에 모아 끓인 차가 바로 밤새 논 뒤 첫 차를 탔을 때의 상쾌함을 맛볼 수 있는 밤새 놀다 새벽 첫 차라네. 차는 차를 끓이는 이의 정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니. 최상의 차를 끓일 수만 있다면 평생 파스를 붙이고 다녀도 좋다는 의지로 한입 한입 따서 끓인 차가 홍해 물과 백두산이 무릎이 닿도록 자라네. 함께 차차차. 아이고 송차 으라차차. 윌크, 고된 훈련을 잘 버텼군. 이제 자네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네. 속세로 돌아가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고. 도사님, 저 혼자 어떻게 차를 끓이나 말씀이십니까? 걱정 말게. 자네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자, 이건? 이건 찐빵 가문 대대로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스페셜 홍차 세트라네. 그 전설로 내려오는 찐빵 가문의 비법이 담긴? 그래, 자네가 워낙 성실히 훈련에 임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도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시중에서 5천만 원에 파는 건데 자네에게만 특별히 수제자 특가 500만 원에 팔도록 하지. 500만 원이요? 내 세 달치 월급이잖아. 아이고,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상품으로 티스푼 세트도 챙겨줄게. 내가 자네에게 정이 많이 들었나 보아. 티스푼 세트까지. 도사님, 도사님 제자가 되길 정말 잘했어요. 윌크,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꼴은 또 그게 뭐... 초코, 최고의 홍차를 끓이기 위해선 주변이 소란스러우면 안 돼. 좀 조용히 해주겠어? 이 고급진 향기, 온몸 구석구석 찐빵 가문의 깊은 역사가 느껴져. 아, 이 색깔 좀 봐. 찐빵 가문의 스페셜티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사장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한 입 마셔볼까? 너무 쓰잖아. 이럴 리가 없는데. 어? 유통기한이 30년이나 지났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홍차가 다 거기서 거기지.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무해. 이게 뭐지?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지? 윌크? 사장님, 그 차는 안 돼요! 이 차는 런던 템즈강에 떨어지는 빗소리 같은 천국의 맛이야! 망했어, 망했다고. 사장님은 날 내쫓을 거야. 윌크, 이 차 도대체 어떻게 끓인 거야? 이건 어디에도 없는 고급진 맛이라고! 사장님? 정말 대단해! 이 차를 로얄 밀크티, 아니야, 로얄 윌크티라고 부르겠어. 우와. 윌크, 여기 홍차 부탁해. 로얄 윌크티로 말이야. 네, 사장님. 퇴퇴퇴. 이발의 달인.
깨끗하게 다른 꽈배기씨. 그의 손을 거치면 걸레도 수건이 된다. 최고의 달인들만 소개하는 직업의 달인.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우와, 초코, 저 아저씨 봐. 정말 대단하지 않아? 잘하니까 방송에 나왔겠지. 저런 거 다 짜고 치는 거야. 진짜 달인은 방송 같은 거 관심 없다고, 나처럼. 우리 이발소도 직업의 달인에 나오면 좋을 텐데. 어서 오세요. 브래드 사장님 되시죠? 누구쇼? 이런 사람입니다. 아싸 노래방 1시간 무료 쿠폰? 야, 이게 왜? 직업의 달인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바로 그 프로그램 PD입니다. 쿵쿵. 직업의 달인 PD? 우와, 네? 직업의 달인 PD님이세요? 대박, 저 완전 팬이에요. 고맙다. 그나저나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니, 제가 머리하러 온 게 아니고요. 사장님 이발 실력이 훌륭하다 해서 출연 섭외하러 왔습니다. 출연은 무슨? 난 방송 관심 없수다. 피디님! 꽈배기 아저씨 장사 엄청 잘 되죠? 직업의 달인에 나온 가게들 전부 대박났다면서요? 네, 방송 출연 후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얼마 전에 건물을 샀지 뭐야. 꽈배기 뿐인 줄 알아? 37회에 나온 정비소 도너츠, 92회에 나온 피아노하고 원장 치즈스틱, 지금 다들 건물주야. 헐? 난 다른 이발소나 찾아봐야겠다. 쾅! 그래서 촬영은 언제 하면 됩니까? 카메라 여기! 그리고 저기!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여러분, 최대한 자연스럽게 평소 하던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뭔가 밋밋해. 화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발소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이발소요? 얼마나 됐더라? 오늘로 정확히 3752일 됐어요. 아니,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을 그냥 보내려 했단 말이에요. 이발소 오픈 3752일 기념으로 50% 할인 이벤트 진행하죠. 시청자는 이런 이벤트에 약하다고요. 사장님, 건물 올리셔야죠. 오늘은 브래드 이발소의 아주 특별한 기념일. 이발소 오픈한 지 3752일 되는 날. 그래서 준비했다. 파격적인 반값 할인 이벤트. 저희 이발소 손님들을 위해 매일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흥! 느낌을 팍팍 주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한 건데 어떻게 뿌리라는 거요? 자연스럽지만 드라마틱하게 몰라요. 나 참 쿵쿵. 오늘도 브래드 이발소 안에는 예술에 가까운 이발쇼가 펼쳐진다. 매번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며 이발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브래드. 손님들은 그의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 오늘도 이발소를 찾는다는데. 사장님, 괜찮으세요? 컷! 아주 좋아! 이제 그림 좀 나오네. 자, 다음 갑시다. 컷! 컷! 아니, 일을 그렇게 엣지 없이 하면 방송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원래 하던 대로 하라셔서. 아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가르쳐줘야 하겠어. 이발 재료 하나도 평범하게 옮기지 않는 브래드 이발소. 고객에게 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아주 자연스럽고 엣지했어요. 쿵쾅. 저놈의 쿵쾅이 저게 다 얼마치인데. 자자, 분발합시다. 이 방송이 대박 나야 브래드 사장님이 건물을 세우죠. 여기요. 아니, 요즘 누가 그렇게 평범하게 영수증을 주나? 인증샷 남기고 싶게 만드는 그런 액션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쿵쿵. 답답하네. 방송이잖아, 방송. 영수증 한 장에도 동양의 청초한 미가 느껴지게. 그게 그렇게 안 돼. 손님, 영수증이 필요하십니까? 네. 잠시 기다려주시지요. 영수증에서도 느껴지는 동양의 미. 사소한 것 하나하나 신경 쓰는 브래드 이발소.
소녀 손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이렇게 정표를 드립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 아주 좋았어. 내가 원하던 그림이 딱 나왔어. 킁킁. 브래드 이발소에 놀러 오세요. 자, 촬영 다 끝났습니다. 그림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죽는 줄 알았네. 으이, 영수증이 웬 붓글씨? 저놈의 킁킁이. 시작해요 사장님. 브래드 이발소에는 아주 특별한 계약마리가 산다. 바로 소시지. 손님에게 색다른 기쁨을 선사하는 귀염둥이 소시지는 브래드 이발소의 마스코트.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소시지만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요? 국장님이 소시지가 너무 귀엽다고 소시지 찜질방 가지고 했어요. 사장님은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집으로 갈게요. 뭐라고? 이놈의 킁킁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소시지 화면빨 진짜 잘 받는구나. 아이고 이뻐. 그러게.